Thank you.
하나교우 여러분, 평안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또 루게릭병과 싸우고 있는 김 집사님,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절서부터 9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10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끝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빌립보 4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순간순간 염려가 되고 불안해집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전화 한 통화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나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을 안 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힘들어집니다. 염려가 많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되면 몸이 피곤해지고, 또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은 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간구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로 인해 두렵고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답답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염려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에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의 처음 부분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평강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것이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묵상을 권하죠. 또 운동을 권하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약을 권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방법들이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7절 말씀에서 지킨다는 이 말은 무장을 한 병사가 초소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걱정과 근심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더 이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염려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 지켜질 때더 이상 염려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치료해 주십니다. 저희가 수요일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였는데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많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고 습관을 만들어 가니까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져서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다고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때 마음과 생각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염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불안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염려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